편의점에서 림메스 식단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저 CU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CU에서도 얼마든지 식단을 할 수 있다, 편의점에서도 얼마든지 식단을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는 도시락을 못 싸서 식단을 못해요, 저는 바빠가지고 식사를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, 요즘엔 편의점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편의점에서 식단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총 두 가지 식단을 준비해봤어요.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다시 림메스 벌크업 식단을 하나 준비했고, 저는 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계속하기 때문에 키토제닉 다이어트 식단을 하나 준비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로 벌크업 식단을 보여드리자면, 벌크업 식단에서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의 비율이 한 5:3:2 정도로 맞춰져야 돼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거는 이 오쉐드 스파이스 치킨 샐러드랑 그리고 단백질 닭가슴살, 그리고 컵누들로 약간 탄수화물 채워주고, 닭가슴살, 요즘엔 편의점에 닭가슴살이 진짜 잘 나와요. 닭가슴살, 그 다음에 탄수화물 채우기 위해서 크래빗, 요 포만감도 좋고 좋습니다. 그리고 계란으로 좋은 지방을 섭취해주면 좋죠.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한 930칼로리고, 이 아몬드 브리즈까지 하면 한 1000칼로리 정도 딱 됩니다.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 한 90, 단백질 60, 지방 한 20-30 정도 해서 딱 5:3:2로 적절하게 맞춘 아주 좋은 식단이고요.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는 여기서 이런 탄수화물, 그 다음에 요런 또 탄수화물 없애주시고, 크래빗 뭐 먹어도 상관없는데 크래빗 탄수화물이 조금 높기 때문에 없애주고, 요렇게 이제 구성해서 먹으면 되고, 여기다가 플러스 요런 걸 먹을 수 있죠.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요런 닭다리 살도 많이 먹을 수 있고, 그리고 치즈를 여기다가 듬뿍 올려서 먹을 수 있습니다. 요렇게 치즈 3개까지 해가지고 구성을 하면 얘도 한 1000칼로리 정도가 되는데, 얘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20, 단백질 90, 지방 50, 이렇게 해서 약간 고단백 고지방 식사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.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맛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식사 준비를 해서 한번 직접 먹어보면서 맛 평가도 한번 해볼게요.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장점은 치즈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아요. 뭐든지 맛없는 거에 치즈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그리고 요거는 오쉐득 셰프님이 만드신 건지, 오쉐득의 스파이스 치킨 샐러드인데, 저는 이걸 좀 좋아하는 이유가 이 소스가 스파이스 마요 소스예요. 그래서 키토제닉은 또 마요를 좀 먹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되게 매콤하면서 되게 맛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샐러드를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. 닭가슴살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. 약간 멕시코 느낌의, 잘 모르지만 뭔가 멕시코 느낌의 그런 소스입니다.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편의점 가면 거의 꼭 사는 게 반숙란? 얘는 호유란인데 반숙계란을 꼭 사거든요. 좀 비싸긴 한데 반숙계란 진짜 맛있더라고요. 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간이 좀 배어있어요. 항상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요. 여러분,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CU 편의점에서 광고가 들어올 줄은 꿈도 못 꿨는데, 진짜 제 채널을 열심히 구독해주시는 여러분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며, 영상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아,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. 진짜 맛있게 먹었고, 편의점 음식이 진짜 맛있고 괜찮거든요. 근데 좀 비싸요. 비싼 거 빼고는 다 좋아서 정말 급할 때 이렇게 한 번씩 편의점에서 먹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냥
영양성분 잘 모르는 그냥 아무거나 먹는 것보다 편의점에서 그래도 이렇게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훨씬 더 내가 다음 식사 때 지속 가능한 식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천드리고, 그리고 편의점 음식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. 특히 편의점 도시락이나 샐러드 같은 경우는 거의 신선식품에 가깝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.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런 광고를 찍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